이렇게 다양한 선물 세트를 구입할 때는 카드사가 진행 중인 이벤트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선물 세트 할인이나 상품권 증정 행사를 잘 활용하면 명절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. 카드사들이 선물 세트 할인과 무이자 할부, 경품 등을 제공하는 설 명절 이벤트에 일제히 들어갔습니다. 신한과 KB국민, 삼성카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설 선물 세트를 사면 최대 30%를 할인해줍니다. 신한카드는 11번가와 지마켓, 옥션 등 온라인 마켓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제공합니다. 롯데카드로 롯데슈퍼에서 선물 세트를 사면 최대 40%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, 우리카드는 위비마켓의 혜택을 집중해 최대 50%의 할인이 적용됩니다. 하나카드는 현대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사는 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다양한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농협, 하나로마트,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에서는 선물 세트 구매 시 최대 30% 현장 할인 또는 결제 금액 대별로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여행을 가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합니다. 하나카드는 하나투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을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%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. 삼성카드는 여행과 항공, 면세점에서 최대 5개월, 렌터카는 4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지원합니다. 소액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의 경품 행사도 있습니다.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1,000명에게 선착순으로 CU 편의점 모바일 쿠폰 5,000원을 경품으로 제공합니다.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사용 실적에 따라 캐릭터 인형과 5,000원 캐시백 등의 경품을 제공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.